로비뇨. 오늘도 지난 사우스햄튼 경기와 똑같은 스쿼드로 토트넘이 나왔어요. 전반 3분 손흥민의 왼발 프리킥. 뭐지? 이 왼발 프리킥은? 이게 사실 예전에 백지훈, 기성용 등이 정말 킥에 통달했을 때, 리그를 하나 밑에다 두고 할 때 가끔씩 한번 나오던 반대발 데드볼 처리인데, 물론 공은 하늘 높이 떴지만 킥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를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프리킥은 진짜 평소의 연습량이야. 많이 차고 자주 차야 돼. 왼발은 뭐 그 정도로 안 돼 있었던 거죠. 초반부터 첼시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은 물론 전방 압박도 거세고 거칠게 몰아쳤어요. 전반 18분 첼시의 코너킥 상황에서 쿨리발리의 쿨리발리 슛이 제대로 꽂히면서 첼시가 1대0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난번에 첫 번째 실점이랑 비슷한 상황이라 좀 아쉬웠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어떤 손흥민 선수의 키핑 연계 미스 이후 워드프라우스의 발리골이 나왔고,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키핑 연계 미스 이후 첼시가 캉테로부터 시작해서 스털링 하베르츠까지 연계가 되면서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요리스 선방에 막 켰지만 그게 또 코너킥으로 이어지면서 실점이 나온 거라 좀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선수를 가장 프리하게 냅뒀어. 이거는 뭐 지역방어, 대인방어 이거를 떠나서 이건 토트넘의 맨마킹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수비 장면에서 초반 집중력에서도 이미 진 거죠. 있거든. 오늘 첼시가 골킥 상황에서도 그렇고 골키퍼 맨디가 공을 잡으면 요즘 여느 팀들과는 달리 빌드업보다 롱킥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오늘 첼시 컨셉이 빌드업도 좋지만 이렇게 공 전방에 때려놓고 전방 압박이 오늘 메인 컨셉이라는 거를 확실히 한 번 더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전반전만큼은 투엘이 의도한 그대로 45분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압박이 심할 때 키핑 연계를 얼마나 잘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사우스햄튼전에서도 그렇고 지난 시즌에 이미 콘테가 어떻게 3-4-3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풀어나갈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럼 그 후부터는 사실 선수 기량인데, 그런 점에서는 앞에 3톱 중에서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제일 약하다는 모습이 사실 지난 경기 사우스햄튼전에서부터 이미 잘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압박이 심하고 라인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현대축구에서 이 키핑앤연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장 숙제인 것 같아. 빌드업도 결국 선수 퀄리티니까 손흥민한테도 이거는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손흥민 전반 40분에 키핑연계 나 잘 안돼? 그럼 나 공간으로 치고 나간다, 난 치면서 탈압박한다, 이거는 케인도 못한다 보여줬죠. 리스 제임스 거의 손흥민 안고 넘어졌어요. 리스 제임스 경고. 이거 그냥 놔뒀으면은 벌리전처럼 손흥민 혼자 하거나 역습 찬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손흥민이 탑이지. 그리고 전반에 토트넘 공격 한 번을 못 풀어나온 이유, 원래 토트넘의 큰 약점이었던 중앙 투 미들의 수비적 성향, 공격은 약한, 그래도 호이비에르는 좀 느리긴 하지만 공수 밸런스가 좋은 미드필더예요. 후반 60분 케인 1대1 찬스도 호이비에르가 넣어준 거고, 오늘 골도 넣었죠. 근데 벤탄쿠르 원래 안 되는 선수예요. 거기까지는 안 돼요. 제가 벤탄쿠르는 진짜 토트넘 팬들이랑 아직까지도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빅6 미드필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비도 아니에요. 자리 지켜서 수비해야 할 상황에 왜 자꾸 혼자 센터백까지 뛰어나가서 압박하냐고, 콘테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뒤에 빵꾸는 누구 보고 메우라고 자꾸 약속 안 된 전진을 해. 암튼 그러니 둘 다 온더볼에 자신 없으니 더 받아줄 상황에서 약간 마다하게 되고, 받아도 리턴만 낼 줄 아는데 한 공격 루트가 막혀버린 거지. 토트넘 입장에서는 벤탄쿠르가 온더볼에 약하다는 거 다이어도 알아, 로메로도 알아, 요리스도 알아. 그러니까 자꾸 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벤데이비스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깔아서 강하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한테 못 주는 거야. 그럼 그 공격 루트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케인이 많이 내려와서 받아서 빌드업 했던 이유도 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한테 사실 골 찬스도 더 많이 갔던 거고, 케인도 알지 미들 키핑 연계 약하다는 거. 근데 오늘은 케인도 키핑에 고전할 정도로 첼시 전방 압박이 너무 좋긴 했어. 첼시가 전반전만큼은 빌드업도 그렇고 어떤 의지, 압박 거의 모든 면에서 진짜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토트넘은 그거 아시죠? 상대 초반에 좀 빡세게 터프하게 나오면은 일단 쫄고 시작하는 성향. 토트넘이 기세 좋은 선수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나마 로메로가 한 번씩 해주고 벤 데이비스는 그냥 눈에 뵈는 게 없는 거고.
후반 67분 호이비르의 골 장면에서 갑자기 호이비에르를 조명 안 해주고 투엘이랑 콘테가 싸우고 있었어요. 몽고하니 그전 상황에서 하베르츠의 공격 상황에서 벤탄쿠르의 태클이 그전에 이미 파울이었냐 이걸로 언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 벤탄쿠르의 말도 안 되는 패스미스 뺏긴 걸 자기 똥 치우러 하베르츠한테 태클 이거예요 벤탄쿠르가 정확히 그 태클은 그래도 공을 건드려서 파울은 아니라고 선언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후반 76분 첼시 리스 제임스의 골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첼시의 강한 전방 압박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번에는 히샬리송의 약간 애매한 패스 클로세프스키의 키핑 미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셉스키도 역동작이 걸린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히샬리송의 그 원터치 패스를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셉스키도 히샬리송이 컨트롤을 해서 쌓인 공간이 아닌 반대로 풀어나가길 원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첼시의 전방 압박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후반 79분 손흥민 벤탄쿠르가 나가고 페르시치 비수마가 들어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뭔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와 그러던 후반 추가 시간 케인의 헤딩골 역시 한방 오늘 이름값에 비해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맞아 케인 헤딩도 되지 그래 괜히 케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그전 상황에서 로메로가 쿠쿠렐라 머리 잡아 당긴 거는 내일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극적인 무승부가 되면서 경기가 마무리 됐어요 콘테와 투엘 신경전도 참 볼만했고 오늘 경기 자체는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오늘 첼시는 뭐 캉테 뭐 스털링 쿨리발리 쿠쿠렐라 로프터스치크 아 근데 로프터스치크는 진짜 잉글랜드 최고 재능 중 한 명이었는데 어느새 윙백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다들 자기 이름값에 걸맞게 고루고루 첼시는 활약이 좋았습니다. 다만 첼시는 이 어떤 제로톱의 한계 브로야의 활약 여부가 시즌을 치룰수록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원톱 때문에 좀 중요한 순간마다 항상 좀 힘들었었죠. 베르너죠. 2차전이 참 기대되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안내 드렸던 말년 호빅뉴와 마이 리얼 트립이 함께하는 카타르 직관 상품을 안내 드렸었는데 준비했던 물량보다 너무 빠르게 오버가 돼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안내 드렸던 배 크루즈 선박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숙소가 아파트먼트 1인 1실로 바뀌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번에 다시 마이리얼 트립이랑 얘기를 해서 새롭게 구성된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배 크루즈 선박보다 40만원이 저렴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이 바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드릴 거고 그 영상 게시 이후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또 자세한 설명과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꼼꼼하게 상담 전화하셔서 후회 없는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신청만 해놓으시면 바로 결제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마이리얼 트립 쪽에 연락을 드린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